인터넷 임시 파일과 쿠키 파일을 삭제하는 방법을 설명드립니다. 크롬 브라우저에서는 우측 상단 세로 점 3개를 클릭하고 설정, 개인정보 및 보안, 인터넷 사용기록 삭제 클릭, 기간을 전체 기간으로 선택을 하고 인터넷 사용기록 삭제를 누릅니다. 엣지에서는 우측 상단 가로 점 3개, 설정, 쿠키 및 사이트 권한을 클릭, 쿠키 및 사이트 데이터를 클릭, 모든 쿠키 및 사이트 데이터 보기를 클릭한 다음 모두 제거를 클릭 후 지우기를 누릅니다. 네이버 웨일 브라우저에서는 우측 상단 점 3개, 설정, 개인정보 보호, 인터넷 사용기록 삭제, 기간을 전체 기간으로 변경 후 데이터 삭제를 누릅니다.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는 우측 상단 톱니바퀴 도구 아이콘을 누르고 인터넷 옵션 설정을 누른 후 파일 보기를 누릅니다.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A키를 눌러서 전체 항목을 선택하고 키보드 딜키를 누릅니다. 선택한 쿠키를 삭제하시겠습니까? 라고 나오면 예를 누릅니다. 감사합니다.